암의 큰 원인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. 흡연, 음주, 불규칙적인 식사 등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. 그중 식습관은 암의 위험인자 중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한데요. 식사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. 암을 예방하는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? 암 예방 10대 수칙에 따른 건강 밥상, 그 여덟 번째 밥상입니다. 강황에 들어있는 노란 색소, 바로 컬큐민인데요. 컬큐민은 염증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인도인에게 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로 카레를 들기도 하죠. 카레를 섭취할 때는 흰쌀밥보다는 보리밥으로 섬유소를 섭취하고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로 콩으로 만든 두부는 항암 성분 이소플라본이었죠.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어 실제 두부나 콩 섭취가 많은 여성이 유방암 발생이 줄어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하루 30mg 이상 섭취할 경우 유방암이 50% 이상 줄었다고 하니까요. 콩류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